진짜 덥다. 딱 제가 온 시기 때가 제일 덥대요. 이 한 달간. 그때 제가 딱 저 이때만 있거든요. 거의 한 달. 오늘 이제 바달라라 오시면 꼭 먹어야 될 음식 중에 이제 까르네 앤 수 후고라고. 이게 할리스코 주. 그러니까 과달라라 포함되어 있는 이 주의 전통 음식인가 봐요. 이제 이걸 먹으러 가보겠습니다. 그 알라인이라는 친구가 지금 여기 과달라라 살거든요. 그래서 지금 그 친구랑 먹으러 갈 건데 무조건 먹어봐야 되는 전통 음식이래요. 그 친구가. 제가 먹으러 가는 음식 전문점인 것 같아요. 후기는 17,000개 정도. 이 친구가 여기가 제일 맛있다고 하더라고요. 여기 약간 현지 맛집 같은데 구글에 후기도 한국인 분 거의 없는 것 같아요. 아, 한두 분 오셨나? 한국인 것 같은데? 카르네 가리발디 산타텔레라고. 진짜 빨리 나온대요. 이 주문하면 거의 원래 진짜 진정한 맛집들은 시키자마자 바로 나오잖아요. 약간 그런 느낌인 것 같은데? 뭔가 식당 분위기나 이런 느낌? 앉자마자 기분 아주 바로 나왔어. 솔로 파시피코 씨. 그러시아. 집에 선풍기 틀어도 더워가지고 잠도 못 자고 제대로. 오랜만. 역시 오랜만이다. 3주? 3주? 아, 한 3, 4주 됐나? 얼마? 가는 지 6년? 6년? 엄청 오래된 집인가 보네, 이게. 근데 이름이 좀 특이하다. 까르네 앤 수 후고. 까르네 앤 수 후고. 약간 고기 주스 이런 거구나. 여기 가면 물 같은 거 나와. 약간 국물이 약간 아 그래 국물이 있더라고. 아 그래서 국물에다가 고기. 아, 아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오, 오 스페인어. Bueno sí. Y un queso fundido con chorizo. 콩이지. 하나도 안 달다. 근데 옥수수 식감이 씹혀서 좋네. 그러셔야지. 미식초 전에 시켰잖아. 오. 보통 사람 다 먹어? 뭐 또띠야? 역시. 와, 약간 스프인데 고기 스프 같은 느낌이네. 오, 이거는 약간 베이컨 같은 거 튀긴 것 같은데 약간. 과달라카라만에 있는 국수 아니면 과달라카라 근처에? 할리스코 주에 있나요? 할리스코 주에 있는 음식. 제가 해보니까 소불고기 불고기 전골 같아요. 딱 비주얼이 색깔도 딱 그 간장 그 베이스에 딱 그 맛일 것 같은데. 맛있다. 아 다르네. 오 짭짤하니 괜찮은데? 이건 그냥 이렇게만 먹나? 밥이랑 안 먹고? 그냥 또띠아에? 멕시코 사람 또띠아 밥. 아 도자 밥, 아 도자 밥이니까. 고기 있으면 또띠. 고기 무조건 고기 있으면 또띠야. 맞지. 아 어? 양파? 양파. 넣었어? 그냥. 아 그래 통으로 넣어? 맛있던데. 한국의 소불고기랑 아예 다른 맛이에요. 이게 뭐라 해야 되지? 그냥 멕시코 맛. 딱 그 스프가 아예 다르네. 생긴 건 똑같았는데. 이거 근데 국물 안 흘러나? 국물 없어. 이렇게? 다 흐른다. 어렵네. 깨소 분디다 건 초리소 라고. 그 치즈 퐁듀 같은 거에다가 이제 소세지 같은 고기. 여기 있는 역시 멕시코인들은 밥 대신 또띠아입니다. 아 여기 또띠아. 아, 맛있겠다 이거. 오. 아 같이. 오. 개 맛있겠다. 오 야, 비주얼 괜찮은데? 맛있어? 치즈가 맛있네. 어? 치즈가 맛있네. 진리? 한국 치즈랑 맛이 좀 다르다. 한국 치즈 어때? 맛이 더 진하다 해야 되나? 더 후엘때 이 멕시코 치즈 훨씬 강해. 닭갈비 먹을 때 치즈 이렇게 강하지 않잖아 이런. 맞아. 맛있네. 그럼 이렇게 먹으면 되잖아. 덮개가 이렇게 잘게 이렇게 먹는 사람 없나? 이거 지금 편할 것 같은데. 이렇게 하면 딱딱한 거 나야. 아
다 오른다. 너무 먹고 맛있다. 그릇 스타일도 약간 옛날 느낌이야. 이런 거. 아침 대용으로 먹나? 이거 아침에 먹어? 아니면 저녁 상관없나? 마음대로. 우리 가족 이거 점심으로 먹어. 아. 그럼 집에서 만들면 고기 더 크게 막 이렇게 나와? 집에서 먹어도 맛있어. 이 더 커. 그러니까 제일 딱 기본 맛. 기본. 사보. 지금 나보다 멕시코에 이렇게 더 많이 알아. 내가? 응. 많이 먹어봤지. 나 그것도 먹었다. 미텔라코체. 옥수수 곰팡이. 미텔라코체? 뭐는 거야? 곰팡이. 미텔라코체? 어. 완전 멕시코 이름인데. 아, 멕시코 사람들 막 먹는 건데. 그래서 그거를 타코나 케사디아 안에 넣어서 먹어. 잘 안 먹지. 멕시코 사람들도 안 먹기는. 그런 거. 상. 일단 상 받았어. 상. 빠른 걸로. 세계적으로 제일 빨리 주는 식당이야. 우와. 진짜 빨리 나오더라. 맛있다. 도전해야 돼. 디진다 돈가스를 다 먹었다고? 아, 한 시간 걸려도. 아, 진짜? 나 일단 포기하잖아. 포기 안 했어. 왜냐면 한국에 처음 갔을 때 멕시코 문화 음식 포기하면 안 돼. 아, 진짜? 아, 그래서 포기하고 싶지 않아서 그냥 아니 패밀리 레스토랑 가면 이런 거 해줄거든. 아. 나 TGI 이런 데 가면. 안 아팠나? 몸? 배? 아, 너무 아팠어. 화장실 갔을 때도 아팠어. 한 입부터 눈물 나왔어. 아, 눈물 났다고? 와, 진짜 매운데. 아, 그냥 기본 이렇게? 기본 이렇게 먹어. 알라인 아버지는 이렇게 양파 구운 거에 그냥 도띠아 이렇게 싸드신대요. 그냥 이렇게만. 근데 이렇게 먹으면 맛있어. 역시 구우니까 식감이 좋아. 그리고 다 먹었는데 이제 나 다 먹었어. 맨날 맛있다. 옛날 멕시코 사람에게 제일 중요한 거 콩하고 도띠아. 옥수수는? 근데 이게 옥수수니까 어떻게 보면. 아, 이거 옥수수라고. 나 도띠아랑 콩. 왜냐면 옛날에 대부분 사람 이거만 먹었어. 돈 있으면 그냥 매운 소스, 칠리. 좀 돈 있는 사람들은 소스 추가해서 먹고. 네. 고기 없던 시 고기가 비싸 거의 없던 시절에. 응. 돈이 많으면 고기도. 아, 보통은. 이거 없이 한국에서 너무 힘들었어. 아, 진짜? 근데 치킨 먹는 거 보니까 알던데. 아, 이거. 아, 진짜. 아니, 근데 지금 한국인도 집 꼭 있는 게보다 부자들 부집집. 부자가 된다는 거랑 집을 가지는 거랑 같은 개념이지. 이 알라인 부자지. 알라인 집 있거든요, 자기 명의로. 한국에서는 이렇게 알지. 금수저라는 거 알지. 듣고 있어. 근데 그거 엄마 거기 나 같이 손주랑 먹고 싶었어. 아하, 우와. 축구고 고추 가고 싶었어. 아, 축구를 할 수 이렇게 크게 싶구나. 어. 배구장. 우와. 엄마 원래 배구 너무 좋아해. 아, 좀 더. 이거 엄마 손집 아닌데. 오늘 지금? 아, 그래. 5분 정도 걸려. 그래? 집이 요 근처에도 있어? 야, 여기 이 구역 비싸지 않아? 집 너무 커. 와, 여기 식당 근처에 5분 거리에도 또 집이 있대요. 어머니 집이 몇십 개 있으신 거 아이가? 없어. 아, 니도 모른다고. 왜냐면 엄마 왜 안 오시냐? 안 알려주시는구나. 크림 브릴레 다른 건가? 이 이름 뭔데? 디? 아, 데스 포르센토. 저기 가세요. 네, 고모세요. 페리카야. 페리카야. 음식을 다 뭐 기억을 이름을 모르노. 무차스 가시아시네. 인정. 진짜 딱 그 아까 제가 먹은 음식의 정석의 맛이래요 여기가. 카이프리 다섯 곱 봐도? 나 근데 갑자기 와도 돼? 응?
Es que dice que en Corea las casas son muy pequeñas. Sí. Wow. Quería ver como una casa mexicana así más grande. Sí. Wow. Grande, más, grande. Muy grande. 완전. 자 뒤에까지 다 집이야? 여기도. 야 이런 집이 넓은 집이 있구나. 뭔데? 창고 이런 건가? 아 주차장. 우와. 사람, 엄마, 아고. 그냥 정원 약간 정원? 응. 올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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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눈치 보인 눈치 보인다. 아 갑자기 나 사시는데 와. 가도 돼? 아 대충 좀 그런 좀 그런가? 라인 어머니 몇 번째인지 모를 집 중에 하나라고 하는데요. 네? 와. 나사 이거. 근데 이 신발 다 벗고 다니시는데 왜 신어 되나? 아니 자기 집이니까. 라 이렇게 나도. 어 귀엽다. 무슨 뜻이야 이? 라. 와. 나 cuando estaba estaba todo seco. 레몬하고 오렌지. 레몬. 야 탁구장도 있고 바베큐. 방도. 와 진짜 크다. 어디 어디로 일로? 세탁구 와 세탁실도 LG 거네. LG. 와. 오케이. 내 사는 숙소 거리 한 10분 15분에 이런 집이 있다니. 좋네 좋네. 왜 저기 집 방 더 있다고? 10명 정도 살 수 있어요. 방이 너무 많아서? 아 방이. 난 너무 갑자기 이렇게 원래는 한국. 에서는 막 이런 게 예의 뭐라 해야 되지 이렇게 막 남의 집에 갑작스럽게 안 가니까 약간 눈치 보여서 왜? 옥상 어. 왜 옥상 빨간색 한국고 초록색이야 그거 힘은 아 내부... 그거 이유가 있을 텐데 아, 옥상 어. 빨간색이야 딱 빨간색 어. 아 한국은 거의 초록색이 있구나 이 집은 덥지도 않아 이 집은 시원해 뭐 왔을까로? 물리라도? 아 뭐 아무거나 한 잔 같이 뭐 니 뭐, 네 편한 대로 뭐. 어떤 거? 어... 빌라 맥주 메칼? 나 안한테 집에 안 가? 너무 오래 있는데 생각보다 아 그 사람이 세마나 산타 파스카 시 산타 세마나 세마나 산타 아 맞아 노 코메르 카르네 아 시 시간 길었다. 이 건물 주인, 그 세입자들 그이 저렇게 이제 한 바퀴씩 한 바퀴 돌면서 약간 인사하는 약간 그런 알라인 그런 느낌인데 너무 불편해서 제대로 못 있었다. 아, 보통 갑작스럽게 집을 남의 그러니까 사는 데를 방문하진 않으니까. 어, 너무 앉아 있는 내내 불편했다. 문화차리에. 아, 그렇지 문화차리지. 자, 아무튼 오늘 까르네 아 어렵다 까르네 엔수 후고를 이제 먹어봤는데 또 먹고 또 뭐 예상치 못하게 또 알라인의 뭐 어머니의 뭐 N 번째 집에 한번 가봤습니다. 또 알라인이 소주 먹고 싶다 해가지고 또 저 한식당에 소주 먹으러 갑니다. 그러면 오늘 영상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괜찮아. 어, 인상도 안 쓴다. 다나 달 타고. 응. 키 못해 왜 다 알아? 오 비주얼. 제육볶음 좋아하나? 응. 양고기 멕시코에 없잖아. 아 그렇지.